속눈썹도 안 붙이고 결혼식 사진에 그냥 정말로요. 신데렐라 로만. 정말 또렷해지기 때문에 진짜 이 신데렐라만 몇 번 터치하고 연장한 듯한 느낌을 아침에 연출하고 바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살짝 일단 베이스를 바른 느낌이고요. 네. 사실 이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위쪽에 파이버 성분이 굉장히 가볍게 붙어주기 때문에 네. 지금 끝에 계속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위에 붙이고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파이버를. 두 가지 종류의 파이버가 네. 싹 붙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안한쪽 눈, 바깥쪽 눈과 굉장히 모양 달라 보이는 거 아시죠? 이런 느낌. 아래쪽 한번 보시고 또 위쪽으로 싹 고개를 들 때마다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윽해 보이게 위로 싹 올라가 이 느낌. 맞아요. 나중에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윗눈썹에 닿지야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고요. 네. 안한쪽 눈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수 씨는 사실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밑으로 완전 처져 있는 스타일인데 네. 이게 컬링이 되면서 위로 볼륨감 있게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말 수정하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좋은 건 진짜 번지지 않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눈에도 피지 올라오고 뭐 나이 먹고 건조해진다고 해도 눈가에 피지는 생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마스카라 해도 금방 번져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얼굴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사 제품이에요. 이거 워터프루프 기능 없는 일반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눈썹이 정말 짧아요. 바르기 힘들 정도로 짧아요. 그리고 네. 오른쪽은 신데렐라 마스카라로 싹 하고 연장돼서 진짜 몇 번만 터치해 주시면 네네. 길이도 길이지만 컬링이 진짜 예쁘게 되고요. 그렇죠. 네. 싹 발랐어요. 와. 눈 한번 제가 깜빡여 볼까요? 어머, 아 자사 한번 깜빡여 발랐잖아. 이쪽 먼저 발랐죠? 네네. 근데 마르기 전에 눈 깜빡거리면 이런 낭패가 다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내가 그냥 눈물 흘려요. 아니 요즘에 환경이 미세먼지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눈 깜빡깜빡하면서 눈물 흘릴 때 있어요. 눈물이 찔끔 나올 때 있거든요. 검정 눈물 쭉. 검정 눈곱까지. 이런 너무 무섭다. 네. 진짜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쪽 보시면 깨끗하게 네. 물들어지고 마스카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네. 게으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말끔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오늘 마스카라 그냥 위로 쫙 올라가고 길이 길어지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 여름에 물놀이 가야 되고 맞아요. 땀 많이 흘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딱 최적화된 마스카라 신데렐라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스카라 가장 많이 최다로 드리지만 저는 또 좋았던 게 네. 저희가 추가로 따로 색조 구비하실 필요 없도록 챙겨드릴 거예요. 요 섀도우 컬러펄 스틱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편해하시는데 그냥 눈 밑에 이렇게 애교살 만들 때 약간 진짜 입체적으로 보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공들여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컬러펄 스틱은 진짜 그냥 가루날림도 없고 스틱 타입이니까 슥슥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네. 여기에 제가 오늘 입술 처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키드 컬러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아, 저도 오늘 이게 예뻐서 이거 발랐어. 섀도우랑 립이랑을 다 드리는 구성이라서 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마스카라만 괜찮죠. 하더라도 네. 가장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4종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 크게 만드는 것부터 아이라인부터 심지어 섀도우부터 립까지 구성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외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이왕이면 한쪽으로 그럼요. 예쁜 모양으로 사진 그렇죠. 찍을 때도 제가 오늘 마스카라 진짜 이 앞전 방송에 속눈썹 붙이고 방송하고 다 뗀 다음에 그냥 마스카라만 발랐어요. 근데 정말 앞방송보다 눈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